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의 윤섬우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명신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09900입니다. 현재 시각 4월 15일 10시 46분을 지나고 있고요.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고요. 제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있는 리뷰 영상이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 한 며칠 됐죠. 지난주 월요일부터 어느 정도 이제 이평 배열도가 정배열 시장으로 돌아나가는 흐름에 있어서 조금 관심 깊게 좀 지켜보고 있어요.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현대 기아차랑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이제 움직여주는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는 이제 자동차 관련 대형주들이 움직여주면은 좀 따라가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현재 38년간의 업력을 좀 기반으로 해서 핫스탬핑 기술의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죠. 그리고 핫스탬핑 기술이라는 거는 뭐 간단하게 예전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전기 제어 기술을 활용해서 고온 가열 이후에 금형에서 소형과 냉각을 이제 동시에 병행하면서 초경량, 초고강도 부품을 제조하는 기술로서 친환경차, 전기차의 이제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책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 900도씨 이상 가열된 철강 소재에서, 여기서 이제 철강을, 여기가 이제 철판이죠. 여기서 이제 철판을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씩 이런 식으로 이제 옮깁니다. 철판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가열로 해서 가열을 시킨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열을 시키죠. 이거는 철판, 그 다음에 뜨겁게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천천히 옮겨가지고 프레스. 프레스는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형태적인 부분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누군가 찍어 눌러줘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금형. 이제 이게 금형인데, 금형에 이제 철판을 올려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찍어줍니다. 찍어주면은 이런 형태적인 부분들이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프레스는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보통 다섯 개에서 여덟 개의 공정을 가지고 부품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러므로 해서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많은 부품들이 형성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부품을 조립을 한다라고 하죠. 부품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실제 자동차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금형으로 완성이 된 외관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현재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명신산업이 지금 자동차 부품 업체로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실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그러니까 기름이 들어가는 자동차들을 만들 전기차가 나오기 전에는 실제 조금 약간 하락 추세를 보였어요. 업황 자체가요. 근데 전기차가 새로 이제 테슬라가 대장주로 해서 전기차가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가 나온 뒤로부터는 좀 그런 기대감이랑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사이클이 형성이 됨으로써 이제 자동차주들도 같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배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차라고 하면은 핵심한 배터리이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전장,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자율주행까지 해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게 이제 명신산업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또 전기차 하면 대장주는 당연히 테슬라잖아요. 테슬라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선 대장주로 보면 현대차 그룹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 있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명신산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로고를 적용해서 보고 있어요. 로고를 적용하지 않고 본다고 하면은 실제 이제 저항 트렌드는 돌파되었죠. 이때부터 돌파가 됐는데, 로고를 이제 선형이 돌파가 나온 뒤로부터는 로고를 이제 기관이나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보게 돼요, 보통. 그런데
로고에서는 아직까지 저항 트렌드가 완벽하게 돌파가 나왔다라고 말하기엔 아직 이르죠. 네. 확실하게 돌파가 나오게 되면 이제 매수세는 좀 강하게 붙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저항과 저항을 연결하는 트렌드에 있어서 돌파 시점을 좀 찾아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다 보면은 그래도 추세가 반전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그래도 로그는 큼 저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이거죠? 이거죠? 정확하게 보면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하락 트렌드, 고점과 저점을 맞추는 흐름. 고점과 저점을 맞추는 흐름에 있어서 그래도 돌파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트렌드를 돌파가 이뤄져야 된다라는 관점이죠. 네, 그래서 천천히 아마 좀 지켜보시다 보면은 분명히 또 좋은 흐름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 돌파 시점을 좀 찾아보고, 그리고 뭐 이평선 보시는 분들은 60선, 네, 저항 이후에 눌림목을 활용해서 올라간다에 베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이제. 딱 하나만 보시면 되는데, 그냥 60선 저항, 네, 여기를 확실하게 돌파가 나오는지, 네, 이 정도만 보시면,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그 다음 레벨은 여기거든요. 네, 실제 여기를 가지고 지금 저항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희석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수렴의 형태나 아니면은 어떤 프라이스 액션 패턴들이 발생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내가 일봉을 보면서 하는 트레이더보다는 약간 분봉을 보면서 하는 트레이더다라고 하면은, 60분봉에서 어떤 형태가 발생이 되는지도 참고로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명신산업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4월 9일, 4월 8일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4월 1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7시 4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조금만 크게 키워볼게요. 네,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세 S24 홀딩스 현재가 1,2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00원, 손절가 9,820원으로 대응합니다. 그 뒤에 아이진, 이렇게 종목 추천이 나왔고요.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